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말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다음날 나 직장 일찍 가야지 하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이제 탁 자려고 하는데 번뜩 생각하는 것이, 아, 내일 우리 회사에서 아침 일찍에 회의가 있지, 이거 놓치면 안 돼 해가지고는 잠옷바람으로 일어나서 아내에게 부탁을 좀 해야 되는데 얼굴 보기가 싫은 겁니다. 종이 쪽지에다가 썼어요. 나 일찍 가야 되니까 아침에 6시에 좀 깨워줘. 그리고는 그것을 식탁 위에다 딱 놔두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퍼지게 잤습니다. 자다 보니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눈을 번쩍 뜨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벌써 태양이 탁 떠 있고 시계를 보니까 8시입니다. 허걱해가지고는 아, 이놈의 마누라가 하면서 이제 2차 대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머리맡에 쪽지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여보, 6시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너 하는 대로 나도 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웰링턴 장군이라고 하면 나폴레옹을 워털루 전쟁에서 전투에서 완전히 파괴를 해버린 그러한 불세출의 지휘관입니다. 이 웰링턴 장군 휘하에 한 젊은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나니입니다. 군법을 지키지 않고 이 부대의 규정과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상관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멋대로입니다. 아무리 해도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때로는 때리고 영창에 쳐넣어도 결국엔 자기 멋대로예요. 그걸 보고받은 결국 웰링턴 장군이 결정을 내립니다. 야, 이랬다가는 우리 온 부대의 기강이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겠다. 그래서 사형을 하기로 합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 병사의 친구 병사가 웰링턴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제 친구를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다 해봤는데 자네 친구는 말을 안 듣네. 할 건 다 해봤어. 장군님, 다 해보셨다고 하지만 장군님, 하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뭔가? 용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웰링턴 장군의 마음이 다 깨달은 바가 생겼어요. 그렇지. 그래서 사면령을 내리고 이 젊은 망나니 병사를 자기의 막사로 불렀습니다. 자네, 죽을 뻔했네. 그러나 이 시간부로 자네를 용서하네.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부터 자네는 대영제국의 영광스러운 병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군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망나니 병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군법을 따르고 지휘관들의 말을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지킵니다. 영국 군대의 병사로서의 모범을 갖기 시작합니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합니다. 전투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이 병사가 뛰어난 영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꾸짖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야단친다고 해서, 손을 댄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 이거 해야 돼? 아무리 정답이다, 정답이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을 알려주면 우리 자식이 알아야지 잘 될 거야. 계속 정답만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고 하면서 자녀들은 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밖으로 겉돕니다. 그리고는 못된 짓을 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꾸 정답을 말하고 이거 맞다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집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버지일수록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끄럽게도 목회자 가정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를 교회에서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또 목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 목회자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자꾸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 훈계를 합니다. 그 애들이 집에서 질식을 합니다. 뛰쳐나가는 거죠. PK들, 이 목회자 자녀들 수양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곡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와, 통곡을 한대요. 우리는 목사님은 있어도 우리 집에는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슬프게 구슬프게 운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밖에서 하고 집에서는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자녀들에게 또 가족 식구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버지들이 부인에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바른 말을 아이들에게 안 해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말을 흔들어. 당신이 마른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엄마는 아이들에게 쩔쩔맵니다. 아이들이 뭐 한마디 딱 말해도 받아치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다 엄마만 좋아해요. 다 엄마 품으로 안기고 다 나중이 되면 엄마는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데 아빠는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아빠는 분노가 있어요. 저것들이 내가 피땀 흘려서 내 인격과 자존심도 집에 놔두고 회사 가서 꾸지랑 받고 내가 못 볼 걸 못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면서 죽으라고 돈 벌어서 내가 저것들 교육시키고 저렇게 키워놨더니 나만 왕따시키네. 이런 마음이 분노로 이 안에 가득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줄 때 그때 사람은 변화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 아버지들이 잘 실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다 직접 돌보실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주셨다. 어머니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때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혼내지 않습니다. 아, 물론 헬리콥터 어머니처럼 자식 머리 위를 타타타타타타타 늘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보상심리로 자기 뜻대로 막 애들을 끌고 가고 그렇게 키우는 엄마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성, 이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거죠. 그런 어머니로 말미암아 결국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죠. 요즘도 저는 그 방송을 계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재밌게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부대에 이제 방송팀이 가는 거죠. 그 장병들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거기서 위문 공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병들 나오라는 거예요, 몇 명. 그럼 나와가지고는 사회자가 묻습니다. 누구를 제일 보고 싶습니까? 그럼 이 장병들이 그냥 딱 이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 몸을 그냥 15도로 뒤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이 길 목사가 이거 밖에 나갔다 오더니 왜 이상해졌네. 아빠 보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 아버지는 없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영주가 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 이름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결국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납과 용서와 받아줌, 그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넓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 삽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그 본성이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폭력 전과자들은 그 상황만 또 되면 주먹을 휘둡니다. 사기꾼들은 상황만 또 되면 사기를 또 치고, 하여튼 강도는 상황만 되면 또 강도 짓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괜찮을 때는, 야, 저분 참 인격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네, 신앙도 참 괜찮네, 아, 그런데 이 환경이 탁 나빠지면 인격과 성품이 파탄이 나버립니다. 신앙이 뚝 급전직하에서 바닥을 쳐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니까 그는 모든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해적질 주로 해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이 지중해를 건너서 블레셋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호전적이고 아주 도적 기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요. 이거 털어가면 어떡하나.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고 각별한 은혜를 주셔서 능력 가운데 아직까지도 아름다움과 여성의 원숭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라, 내 아내를 나 죽이고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막 마음을 격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그 짓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처부로 삼기 위하여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후사가 나고 그 후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오늘 우리마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지금 바스라져 버리게 되어 본 것.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셨듯 또다시 비상 개입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그날 밤 나타나시죠. 너 죽을 거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비멜렉이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잘못한 것 없습니다. 왕에게는 내 땅과 지경에 거하는 어떠한 처녀도 내가 처부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여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밤새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심판적인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항변, 이 꿈속에서 시달리고 시달리고 밤새 시달려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절대로 아브라함 노터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사라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며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 갚아준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꽤 오랜 기간을 아무 걱정 없이 블레셋 땅에서 기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선지자 노릇에 합당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유독 한 사람 아브라함만큼은 저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못하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짓 진실로 자기 양심을 속이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받은 백성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초인가 지금도 그 TV 장면이 선명합니다.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젊은 남녀가 등산을 합니다. 텐트를 밤에 쳐가지고는 그 밤을 지내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떡대들이 탁 나타나가지고는 이 남자를 하여튼 압박을 하면서 이 여자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격투가 붙었습니다. 불량배 여럿과 이 힘없는 남자가 이게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막 손을 이러다가 손에 잡히는 것으로 휘둘렀는데 이게 칼이었습니다. 불량배 가슴에 이게 찔려가지고 이 불량배가 한 사람 죽었습니다. 살인이 된 거죠.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그 TV 화면 앞에서 그 텐트의 모습과 그 숲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뭐 이러면서 그 뉴스를 진행하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여자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 사람은 군사를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소돔 땅이 다 북쪽의 4개국으로부터 침략받아 그 안에 살고 있던 롯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출정을 하죠. 격파를 해버립니다. 다 회복하여 돌아옵니다. 싸워야죠. 그런데 싸우지를 않습니다. 거짓된 말로 자기의 일신상의 유익만 챙기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비겁하죠. 그런데 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또 왜 굳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가문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교정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잘못한 자 품어주시고 그래도 내 새끼지 하면서 용납하고 끌어안아주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다시 실패한 이 못난 인간을 선지자라고까지 불러주시는구나. 몸둘바 모르는 부끄러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또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자기를 선지자로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저는 생각해봐요. 그가 눈물을 아마도 펑펑 쏟았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그리고 그는 결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대우해 주신다면 나는 이제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선지자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은혜의 현재적인 경험이 그의 이후의 미래의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이제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리라. 이제는 선지자답게 살면서 주의 마음에 시원한 기쁨 드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처음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이 1단계였다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한 단계 확 점프를 해요. 그래서 이후의 삶을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심지어는 너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 불시험을 그가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의 변모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로젠탈 박사가 발표했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 아시죠? 선생님에게 시험지를 쫙 나눠주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봤어요. 그걸 다 풀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그리고 로젠탈 박사가 그 중에서 임의로 무작위로 아이들 몇 명을 뽑아서 선생님에게 제가 분석한 결과 이 아이들은 IQ가 뛰어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어서 선생님 일정 기간 지나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 반에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믿고 그 아이들을 불러내서 기쁨으로 발표를 해줬고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성적이 부쩍 뛰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테스트는. 기대한 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실망, 우리의 눈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 가라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때로는 우리를 교정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더 처절한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이 끔찍한 실패, 여기에 스스로 절망해버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청혼의 꿈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어부노릇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몸둘 바를 몰라하는 베드로를 불러 먹여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 즉 기대를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었고 봤지만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던 그가 회복되는 것은 그를 용납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기대와 같이 그는 교회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장로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 속 정말 많이 썩였더만요. 그 유치장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그래요, 자기가.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유지셨던 부모님이 하여튼 경찰서 유치장에 처박혀 있는 자기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유치장에서 자기 방으로, 또다시 들어가면 유치장에서 자기 방으로, 여러 번 그랬다는 겁니다. 방종스럽게 살 때도 자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은혜.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장로님께서 그런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의 그 용서와 용납이 없었다면 오늘 이만큼이라도 제가 사람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 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핏값 주고 새로운 생명 얻은 너, 이제는 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너 살아가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기대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에 우리는 물들어 있습니다. 또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때려버리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 당장 때리지를 않으세요. 잠잠히 두고 보십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인생의 변화를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만 살고 나만 잘 되면 돼, 그 가운데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고 우리는 주저앉아 실패하고 실족하고 범죄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국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울타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겨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무너질 때 많고 실패할 때 많고 주님 맡기신 사명 완수의 길에서 이탈하여 나의 갈 길을 달려갔던 모습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예배의 자로 서 있지만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나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나의 힘으로서는 연약하오니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셔서 주여 크리스천의 삶, 기독교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궁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심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며 무너지고 실패하고 육체의 정욕, 이생에 따라 안목의 정욕 속에 오늘도 부서진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결코 다하지 않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 늘 거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부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와 새로운 힘과 용기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